안녕하세요. 하늘만신입니다. 다들 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범띠, 토끼띠에 대해서 2021년 운세를 알아봤는데, 오늘 시간에는 2021년 용띠, 뱀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까지 늘 좋은 말씀만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용띠가 좀 올해 한 해는 조용히 자신을 지켜봐야 할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예. 자신이 바라는 바가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감정에 치우치거나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성 문제가 생기기 쉬운 시기이므로 특히 새로운 교제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 아시죠? 일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사실 지난 시간에는 다 운세가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용띠분들은 또 이런 운세라고 하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실 텐데, 그래도 이분들에게 좋은 달과 좀더 조심해야 하는 달 알려주세요. 그래도 대박이 나는 달로 세 달을 뽑자고 하면 2월, 8월, 12월이 되겠고요. 주의해야 하는 달로는 7월, 10월, 11월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용띠분들 운세를 듣고 뱀띠분들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뱀띠분들은 올해 어떻습니까? 뱀띠분들은 2021년도 뜻이 통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인이 생긴다는 거겠죠. 힘과 지위와 인기를 함께 얻게 되는 발전적인 시기이므로 운이 상승 기류까지 탁월해 있어서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는데요. 뭔가 특별하고 획기적인 사업도 연결이 되겠고, 이로 인해서 본인의 야망을 펼칠 수 있게 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던 부분들이 눈 녹듯이 살알을 지고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소망했던 일도 이루어지겠습니다. 대박이 터지는 달로는 6월, 7월, 9월이 되겠고요. 주의해야 하는 달로는 2월, 8월, 11월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용띠와 또 뱀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사실 극과 극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좀 용띠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또 위로 해주세요. 용띠분들, 올해는 많은 문서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재 하고 있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나쁜 건 피해갈 수 있게 되니까 꼭제말 명심을 하시고, 주의하셔서 2021년도 올해 한 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띠하고 뱀띠하고 운세를 보았는데, 제가 오늘 안 좋은 얘기들만 조금 많이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용띠하고 뱀띠분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하늘만신이 곁에 있겠습니다. 2021년도 시작하는 한해 화이팅! 안녕!